네,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론단단 공동체입니다. 네, 먼저 우리 시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언론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을 남기현 국장님께서 브리핑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기현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복지가 성실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소원을 보내주시고 시민의 알콜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브리핑에 앞서 경제산업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강강윤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정책과 김상배 과장입니다. 농경과 윤태원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산과 한상원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양수산과 김정상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림과 안충순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산업국 소관 시정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산업에서는 국민의 핵심적으로 추구할 계획인 사회적 성화 대책, 친환경 학교 구축 추진 방향 및 사업 내용, 5월 29일 개막 예정인 코리아 매치컵 세계 대회, 경기 화성 해양 페스티벌 개최 계획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적 경제 분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이 시전된 키워드가 경제 민주였다면 올해는 한국 경제를 지배해온 경제 체제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기존 주식회사나 비영리법인과 달리 소액, 소규모 창업, 취약계층, 자활을 통한 공생발전하고자 하는 대안적 자본주의 모델로 신뢰와 협동의 가치를 두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이 이에 속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공동체 복원을 통한 양극화 해소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협동조합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으로는 로컬 푸스팅 시스템 구축에 있어 협동조합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며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권익 및 복리 증진과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사회적 경제 분야를 육성, 지원하고자 경제정책과 내 사회적 경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 생소한 협동조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 교육에 초점을 두고 협동조합 창업 아카데미 운영 등 시민 대상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협동조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화성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4월 말경에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구성으로 로컬 푸드 시스템을 구현을 위하여 경제산업국 내 협동조합 육성 추진 TF팀을 민간 협동으로 구성 운영하여 협동조합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자 하며 나아가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긍정적인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둘째, 2015년까지 우리 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수를 경기도 전체의 5%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분야 중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먼저 창업 주체 발굴을 위한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와 창업을 위한 창업 지원 사업, 마을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 세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과 사회적 기업 간의 네트워크 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단체의 조기 정책과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경제 상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셋째,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 조직과 화성시 간의 상설 협의체를 운영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협의회와 우리시 간의 4월 중에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발전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 의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정례를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례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사회공헌 활동과 우리시 우선구매 홍보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으로 사회적 경제와 우리 시간의 상생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의 사회적 경제가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드리며 우리 시에서는 이를 위하여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둘째, 학교 급식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해안에 접해 있어서 온건한 서해안의 해양성 기후 영향을 받는 농업 환경이 양호한 기후대에 속하며 동북권은 도시화가 진전되고 서남권을 중심으로 잘 발달된 농촌지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축산물을 통한 학교 급식 및 노클푸드를 바탕으로 어린 학생들이 건강도움으로 하여 2012년도 3월부터 학교 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화성시 농산물 유통사업단은 지난 1년간 농산물, 공산품, 육류, 미국, 잡곡, 1차 가공식품류, 김치류, 수산물류, 총괄류 등의 식재료를 197일간 95억을 공급하였고 이 중 금액 대비 42.5%인 약 40억 4천만 원의 간내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공급하였으며 2013년 4월 현재 화성시 농산물 유통사업단에서는 2012년보다 23% 증가한 초등학교 40개교, 중학교 17개교, 총 57개교 39,061명의 학생들에게 농산물 등 학교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경기도 친환경 학교 급식을 포함하여 간내 92개 총 중학교에 56,200명의 학생들에게 식재료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체계를 조기에 구축했습니다. 2013년도 무상급식이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학교 급식 식재료의 안전한 관리가 대두되고 이를 사전에 대비하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수원여자대학교와 순차적으로 MOU를 체결하여 사전 안전성 검사를 통하여 학교 급식 공급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도 하고 있습니다. 식재료의 사전 안전성 검사는 생산 단계, 유통 단계, 소비 단계 등 3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며 먼저 생산 단계의 안전성 조사를 매월 20여 품목씩 2013년 4월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화성사무소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유전자 변경, 농산물의 표시 진위 여부를 확인을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농산물 및 인증된 농산물이 학교 급식에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현재까지 달성한 학교 급식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시 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품목별, 지역별, 상품별로 협동 조직하여 농민의 소득 증대에 확산을 도모하고 먹거리를 학교 급식에 공급하는 체계를 확고히 관리하여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 매치컵 세계 요트대회 경기 화성 해양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시 전국항에서 개최되었던 경기 국제 보트쇼 코리아 매치컵 세계 요트대회 행사가 금년부터 경기 국제 보트쇼는 고양시 일산 킨테스에 개최되고 우리시 전국항에서는 세계 요트대회와 해양문화 내정화를 위한 해양 페스티벌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리아 매치컵 세계 요트대회는 매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독일, 포르투갈, 브라질 등 전 세계 국외에서 펼쳐지는 월드 매치 레이싱 투어 한국 대회이며 아메리카스 볼보 오션 레이스와 함께 세계 3대 해양 스포츠 이벤트로 이미 해양 강국에서는 최대 인기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행사입니다. 이 대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 세계로 중계방송이 될 예정으로 국제적 규모의 행사가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전국항의 현장에서 세계 정상급의 유투 선수들이 벌이는
가축전을 통해 역동적인 해양 스포츠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해양 레이저 문화 대중화를 위하여 호렴의 특허 세계 요트 대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해양 문화를 체험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해양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으로 크루즈 로트, 파워보트, 수상 범버카, 카약, 딩기 요트, 범선 체험을 준비하였고 어린이 체험으로는 에어바우스 로이터, 물총놀이, 백불 워드 체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 해양 스포츠인 한중 오션레이스 비스발리볼 대회 딩기 요트들을 개최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해양 레저 문화 체험을 통해 몸으로 느끼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호렴의 축법 세계 요트 때 경기 화성 해양 페스티벌 내에서만 느낄 수 있는 다채로움이 있습니다. 첫째, 전국에서 펼쳐지는 20만 규모의 행사장과 수도권 최대의 마이너 시설은 전국항을 방문한 관객에게 국의 유명 휴양지를 찾아와 있는 풍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둘째, 5일 동안 성설 공연에서 펼쳐지는 문화 공민 요트대회 선수들이 승리를 위한 외침은 뜨거운 경쟁과 응원의 분위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셋째, 전국항에 들어서는 순간 서해 바다를 타고 코끝으로 스며드는 바다향은 도시 생활에 막힌 관람객의 가슴을 확 풀어줄 것입니다. 넷째, 화성시 앞바다에서 잡힌 싱싱한 물고기와 지역 특산 향토 음식점은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이며 화성시 농특산물 브랜드인 화성 햇살들이 농산물은 방문객 가장 을빈 먹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요트, 보트, 수상 범버카, 수상 자전거 체험 행사와 화성시 갯벌을 이용한 워드 체험 등의 다양한 체험 행사는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바다를 느끼는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5일간 화성시 전국에서 세계 요트 대회 및 해양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지서해안 고속도로 교통에 따라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이곳 전국항에서 상쾌한 바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쉽게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보트와 요트, 해양 체험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다, 바람에 몸을 쉬는 위대한 도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가장 큰 복지입니다. 직접 고용 1만 명, 고용 파급 효과 15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화성 유니버설 스튜디오 사업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와 IT, 관광의 융합된 USK 사업은 창조 경제 적격 사업이며 박근혜 정부의 공약상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끝으로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 구축을 토대로 섬경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희망을 전하는 경제를 실현할 것을 약속드리며 정부의 가부 역할을 수행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시정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 매치컵 세계 요트 대회 경기 화성 해양 페스티벌이 올해 처음 시작된 건데 과거에는 그게 세계 요트 대회하고 경기 국제 포토쇼였잖아요. 그 5년 동안 해보셨는데 이번에 이제 이게 킨텍스로 가고 경기 화성 해양 페스티벌이 여기서 전국항에서 열린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동안 5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고 또 장소가 킨텍스로 가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한번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지금까지 5회 이제 개최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행사의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포토쇼하고 유튜브에 왜 분리가 되냐 하면은 어차피 지금 거기서 그 전국에서는 일단 규모가 좀 적고 또 거기에 그 참가 지수가 자꾸만 늘어납니다. 그리고 바이오들이 오면은 호텔 숙박할 데가 마땅치가 않고 이런 여건을 봐서 가지고 일선 핀테스를 가가지고 그 대신 우리 그 이제 그 체험 활동, 체험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가지고 어린이들인지 어른이든지 다 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해야겠다. 여기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화성 씨가 얻은 거와 이런 것들에 어떤 그 판단은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좀 그 포토쇼 행사라는 거는 일단 분리가 됐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자리매김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리가 됐더라도 그 마리나 시설이 한 200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상으로서 이제 포토쇼를 견학도 하고 일단 뭐 거기서 전시는 하겠지만은 일단 그 관객들이 올 수 와가지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건 해상에 좀 마리나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계속 그 이미지를 이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좀 그 더 우리가 또 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못지않는 그런 행사를 칠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 국제 보트쇼가 있음으로써 그 해외 기업들이라든가 또 주변에 그 전국강 주변에 뭐 아까 말씀하신 부족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제 준비되는 하나의 그 계획으로 있었는 거죠. 지금 저쪽으로 하고 이제 뭐 체험 정도 이렇게 돼버렸을 때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떤 손해보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같이 요트대하고 포토쇼하고 같이 가면은 바람직한데 이제 그 5회까지 행사를 치다 보니까는 이제 그 포토쇼 전시장이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일선 킨테스로 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던 간에 글로 간다 하더라도 해상의 마이너 시설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덕을 보완해가지고 관객들에게 좀 보여주고 여기에 이제 그 병행해서 이제 그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한 걸 갖다가 이제 개발해가지고 우리 그 관객들에게 좀 보여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뭐 지금까지 국제 포토쇼하고 세계 유튜브에 같이 했는데 네. 지금 만약 분리했을 때 한 올해는 저기 그 유튜브 세계 유튜브대회하고 그 각종 체험에 네. 참여할 우리 내국인 수 한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을까요? 작년에 그 갈라면 17,000명이 왔습니다. 17,000명. 그래서 17만 명. 예, 17만 명이었는데요. 작년에는 홍보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예, 자발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일단 이 오해를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일단 수도권에서 또 멀리는 좀 뭐 전국에서도 다 이 이 포토쇼하고 유튜브에 한다는 걸 아주 인지하고 그분들이 오는 거는 포토쇼 전시 관람보다도 일단 거기에 바다하고 같이 이제 더불어 가기 때문에 그 체험 활동에 많은 그 비중이 지금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로 지금 우리가 좀 뭐 역점을 두고 행사를 치려고 합니다. 아니, 저희도 뭐 계속 할 때마다 왔었는데 솔직히 세계 유튜브에는 볼 수가 없어요. 멀리 네. 육안으로 또 네. 관심도 없고 어떻게 보면 뭐 방송으로 해갖고 뭐 세계 네. 전문 다른 사람들한테 방송해 주는 거지 일반 서민들한테 큰 관심이 없고 그리고 오늘 대다수가 포토쇼 그 전시되어 있는 걸 구경하러 오는 건데 만약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주고 세계유튜브 대회는 그냥 어떻게 보면 뛰어맞추기 식인데 주가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이게 여기 효과가 홍보가 경제 효과 뭐 얼마나 있겠나 하는 그리고 우려가 돼 갖고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그 포토쇼 전시회에서 관람하는 그 관객들은 그 17만 중에서도 이제 거기에 뭐 10%뿐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거기에 이제 무슨 뭐 요트니 무슨 뭐 그 어린이들 뭐 체험 같은 거, 바리볼대 이런 거 뒤집어 이런 거 쫙 갈라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뭐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화성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대해서 좀 좀 드리겠는데 네. 이게 상당히 화성시에서 의욕적으로 이걸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오늘 국장님이 뭐 직접 고용 1만 고용 파급 효과 15만 상당히 의욕적인 사업이고 예산도 약 5조 한 4천억 정도가 되는데 제가 그 여기 과장님한테 국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진척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도청에도 나가기 때문에 이 화성 유니버스 스튜디오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그 사업이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지금 그 현재까지 그 진척 사항 그리고 특히 그
저 사업 부지 관계로 그게 아마 결렬된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여기 저 보면은 그 추진 상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관계 좀 저희 기자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그 국장님이 하시기가 뭐하면 과장님이 한번 그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레스토리스는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작년 9월 달에 시장 공사하고 노태하고 투지 계약만 됐으면 순차적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걸 안 됐고요. 그 과정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의 그 210개 그 공약 이행 과제 중 ESG 사안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던 간에 지금 화성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경기도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그 채널을 해가지고 지금 그 여기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진척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롯데에서 16억 2천만 원인가 그것도 증자를 했습니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금방 그걸 된다 안 되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지금 잘 되고 있다. 계약은 좀 뭐 어떻게 금액 가지고 지금 이해관계에서 좀 했는데 어디 고결 계약만 된다고 하면은 늦어도 내년도에는 착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기 포토쇼와 관련된 건데 네. 거기 정육항 옆에 네. 부품산업공단으로 하는 거 있죠? 정육해양단지요? 예예. 예. 그럼 그 지금 운영률이 몇 프로나? 지금 한 4.3%가 됐습니다. 예? 9.3%. 9.3%. 10%도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포토쇼 보고 다 핀테스로 가고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서 하면서 연계사업으로 공단이 조성됐는데 그리고 지금 거기 입주 업체들도 뭐 지금 한 3, 4년 됐는데 이제 9.3% 되면은 거의 100% 실패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조성이? 이제 그게 이제 그 분양률이 저자인 거예요. 지금 뭐 그것뿐이 아니고 경기가 이제 침체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분양이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지난 3월 28일날 지 서해고속도로가 뚫렸기 때문에 아주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됐지만 점차적으로 거기에 이제 살펴보고 눈여겨보는 그런 업체들이 많지 않겠나. 근데 결국은 이게 국제포토쇼나 이런 거 연계 사업으로 해갖고 한 건데 이게 이제 누가 다 떠나간 상태에서 꼭 공단 조성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와서 업체들이 전혀 상관되버렸죠. 구형을 가는 게 해야 돼. 이제 오랫동안 거치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들이 이제 다 압니다. 일단은 일산 킨데스도 전시한 거고 일단 작년에도 한 300개 업체죠? 300개 390개 업체. 그래서 많이 지금 여기서 네. 그 바이오들이 와서 그걸 갖다가 이제 문의하고 보고 이제 계약금 수사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거기 떠났다 하더라도 같이 지금 그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뭐 특히 제가 보기에는 이 전국 해양단지 분양하고는 특히 영향을 안 미칠 거로 봅니다. 로컬푸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러 음식들을 보관해 놨다면 관련된 창고 시설이 절차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있으신지? 이 로컬푸드를 제가 공급하면서 신선한 농산물을 우선 공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 공급하는 것도 그 시기별로 맞춰서 재배 작기를 맞춰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관이나 가공에서 보관이 필요한 부분은 보관 창고 시설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쌀 창고 시설도 좀 부족하죠? 현재 쌀 창고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뭐 과수나 뭐 이런 부분? 그것도 개별 창고들에서 보관하는 데는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난해 저기 햇살들이 창고 부족해가지고 쌀도 부족해가지고 일반 창고에 보관한 것도 뉴스에 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사실 로컬푸드 창고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 그 저원처리 시설 대기업이 뛰어들어도 돈이 많이 부족할 텐데 화성시에서 예산이 있습니까? 그 지금 밖에 보관했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은 수매 시기에 한꺼번에 수매할 때 조기에 출하할 것만 그 부족한 거지 전체적으로 그 단 한 1개월 이내에 그 야적한 것들은 다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쌀 보관하고 이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신선 야채를 보관하려면 똑같은 사일러가 필요한 건데 그 사일러 시설 하나 짓는데 보통 600억 이상인데 화성지 규모라면 적어도 8개가 필요한데 68에 48 계산 남산 간단히도 돈이 드는 아 쌀 사일러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더원철이죠. RPC 말고 APC요. 아 APC도 현재 저희들이 개인 APC도 있고요. 원협 APC도 있고 그래서 신선 지금 말씀하셨지만 신선 채소 부분은 장기 보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작기 조정을 해서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그때 즉시 공급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화성시 농민들이 지금 이거 찬성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협동조합 창업 아카데미 등 모든 능력도 시민단계에서 보니까 사회적 기업과 지속 가능해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한다던데 제가 아직까지 이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협동조합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홍보 그 부서에서 무슨 홍보하는 물건을 못 본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장황하게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신 좀 실행 가능성 있는 얘기인데 홍보를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사회적 기업이 어떻고 협동조합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고 마을 기업을 돕는다는데 어떻게 돕는다는 이런 구체적인 그 홍보를 한 번도 하던 적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먼저 이게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이제 언론에 이제 지금 이걸 보낸 지금 좀 죄송드리고요. 우리 화성시 사회적 기업이 15개가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을 기업은 5개 업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20개 업체가 민간 합동 그냥 그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지난 9일날인가요? 9일날도 같이 우리 관련과 해당 부서하고 미팅도 가졌고, 또 우리 그 화성시 사회적 기업 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협의에서 그 나온 어려운 사항들을 갖다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하나하나 저희들이 이제 처리해드리고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작년 그 12월에 이제 그 법이 시행돼가지고 이제 그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그 우리 그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우리 대강당에서도 했고 각 지금 그 지역마다 지금 그 이런 걸 갖다가 사업 정의라든지 또 절차라든지 방법이든지 이런 걸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아쉬운 거는 죄송하지만 지금 이걸 갖다가 한 대를 갖다가 필요를 못해도 그런 것이 이제 있는데 그런 건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뭐냐면 오늘 또 아카데미 또 거기다가 지금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업체에 대해서 16일날 오늘 대강사에서 해고요. 그래서 예. 아주 다른 업무 분야보다도 이걸 역점적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빈틈없이 찾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래서 이렇게 빈틈없이 하신다 그러면은 이 코리아 매치급 같은 게 이게 잘 뭡니까? 이게 세계에 별로 우리 화성시에 부가가치가 없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화성시에 부가가치세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그 시간과 준비를 해갖고 브리핑을 하셔야지 실제 화성시에는 별로 복이 없는 국장님께서는 장황하게 하는 코리아 매치급이나 세계 무대가 대단하다 그러지만 아까 과장님이 390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계약을 했다 그랬죠. 그 계약을 해서 우리 화성시 관내에 시계에서 중소기업이나 홍업이 얼마만큼 부가가 들어왔느냐고 물어볼 때 점점 의문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이거 같이 아까 지금까지 좋아하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협동이라든지 이런 거 마을기업 이런 거가 중점적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오늘같이 기자의 시정 브리핑에 더 세밀하게 설명을 했으면 시정 브리핑이 더 빛나지 않았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조만간에 이거에 대해 담아가지고 브리핑을 할 계획입니다.